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이용해 가지고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복세스카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딱한 문제의 복세스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2014년도 문제처럼 풀이 과정을 한 클릭스라는 서술형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평면 C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원을 CR이라고 할때 어떤 두 양의 실수 A랑 B에 대해서 R이 무한대로 향해 갈때 G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G 곱하기 2의 IB G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함수를 위에 있는 반원 CR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준 값의 극한값이 0임을 보이고 그리고 이로부터 x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x 곱하기 2의 ibx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x가 실수축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일 때의 적분값을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퀘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먼저 우리는 이 문제 첫 번째 퀘스트인 1번 딸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선적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 갈 건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선적분을 우리가 어떤 R에 관한 복소 함수로 묘사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R에 대한 복소 함수에다가 R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그러한 리미트 프로세스를 시켜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복소 선적분의 R이 무한대로 갈 때의 리미트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이와 같은 복소 선적분을 R에 관한 함수로 묘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인데, 근데 이러한 선적분의 정의를 써서 푸는 것은 약간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적분의 정의를 써서 이 적분값을 계산하지 않고 좀더 간편하게 이 선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선적분을 직접 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알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두 가지 정도를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두 가지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선적분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적분의 기본 정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선적분에 나타나는 곡선 감마가 닫힌 곡선이고 그리고 F가 이 감마의 내부에서 해석 함수라면은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선적분 값이 0이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선적분의 정의를 써서 이 선적분을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은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도 이러한 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 문제 나오는 CR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선은 폐곡선이 아니죠. 그쵸? 왜냐면은 시작점이 여기 이러한 실수축의 R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그리고 끝점이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어서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니까 폐곡선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2번 도구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 선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고요. 위에 선적분을 만약에 적분의 정의를 쓰지 않고 계산하려면은 남은 한 가지 다른 툴인 선적분의 기본 정리만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툴인데 근데 우리가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려면은 먼저 주어진 곡선 감마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 오메가가 있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주어진 피적분 함수 F가 원시 함수 F를 가질 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서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간말을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영역에서 스몰 f가 월시함수 large f를 가진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선적분 값이 이 곡선의 끝점 감마 b라고 할게요. f에다가 감마 b를 대입해준 값에서 이 곡선 감마의 시작점인 감마 a를 빼준 이런 값이 바로 이 선적분 값이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풀려면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영역과 그리고 원시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함수 small f가 어떤 적당한 영역에서 원시함수를 가진다는 것은 함수 f가 오메가에서 해석 함수가 된다는 것과 서로 동치 조건이죠. 만약에 오메가가 단순 영역이라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영역들은 거의 다 이제 단순 영역들을 많이 다루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감마를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단순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 f가 해석 함수인지를 체크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 선적분을 기본 정리를 써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 주어진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는 언제 그 해석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 g가 ai 그리고 마이너스 ai 이러한 점에서 f는 해석 함수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린다면은 뭐 대충 이 정도가 AI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정도가 마이너스 AI라고 한다면은 그럼 R을 충분히 키워준다면은 그럼 CR은 이 AI랑 마이너스 AI를 만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R이 A보다 충분히 크다면은 그럼 우리가 영역 오메가를 뭐 어떤 식으로 잡을 수가 있냐면은 뭐 대략 오메가를 포함하는 단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영역은 분명히 단순 연결 영역이고,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small f는 해석 함수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 small f가 원시함수를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서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구한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간단한 형태로 이 선적분을 묘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에 주어진 이러한 피적분 함수의 관상을 보니까 이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는 게 쉬울 것 같나요? 어려울 것 같나요? 쉽지 않을 것 같죠? 보통 원시함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함수들은 딱 5초 정도만 생각해서 거의 바로 나오는데, 근데 5초 이상 생각했는데도 원시함수의 모양이 잘 떠올려지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함수의 원시함수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그런 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를 5초 이상 봤는데도 원시함수가 잘 떠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우리가 이러한 적분을 묘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지만 원시함수를 찾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러한 적분값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헛되이 될 것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선적분을 구하는 그런 꼼수를 쓰지 않고 우리는 선적분의 정의를 써서 이러한 선적분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적분의 정의를 써서 이 선적분 값을 구하려면은 먼저 주어진 곡선 CR을 매개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곡선 CR에 매개하가 주어져 있네요. 어떻게 매개하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바로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r 곱하기 2의 i t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하가 이미 이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개하를 그냥 바로 적용해서 이러한 선적분을 계산을 할 건데요. 즉 주어진 곡선 CR을 매개하는 곡선을 우리가 감마 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마 t는 r 곱하기 2의 i t승이고 그리고 여기서 t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실수들입니다. 자, 그럼 곡선 CR에 따라서 G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G 곱하기 2의 IB 지승을 선적분해준
값은 여기 뒤에 자리에다가 감마 t를 대입해준 함수 감마 t 곱하기 2의 ib 감마 t 곱하기 그리고 감마 프라임 t를 곱해준 이런 함수를 t가 0부터 8까지 움직일 때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그러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선적분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감마 t는 r 곱하기 2의 it 등이니까 여기서 감마 t 자리에다가 r, e, it 등을 대입하면은 그럼 여기 있는 선적분은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r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2의 e, i, t승 더하기 a의 제곱 분의 r 곱하기 2의 i, t승 곱하기 2의 ib, 감마 t승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감마 t를 상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2의 i, t승은 코사인 t 플러스 i 곱하기 사인 t로 표현이 되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i, b, 감마 t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b 곱하기 r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i 곱하기 코사인 t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2의 i, b, 감마 t 등은 우리가 2의 마이너스 b r 곱하기 사인 t승 곱하기 2의 i 곱하기 br 코사인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감마 t가 r 곱하기 2의 i t승이었으니까 감마 프라임 t는 r 곱하기 i 곱하기 2의 i t승이겠죠.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함수가 이제 피적분 함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피적분 함수를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값이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선적분을 풀었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이 선적분에 나오는 이런 피적분 함수를 제가 FRT라고 FR1T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러한 피적분 함수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A랑 B는 주어진 상수고 그 나머지 변수는 r과 t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따라서 이 피적분 함수는 r과 t에 의존하는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피적분 함수를 fr1t라고 쓸 것이고요. 그리고 fr1t를 t에 관해서 적분하면은 그럼 t에 관한 그 변수는 없어지니까 이 적분 값은 오직 r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적분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fr1t를 적분해준 이 함수를 i r이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i 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r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면은 그럼 r이 무한대로 갈때 i r이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나오는 선적분이 r이 무한히 갈때 0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i r이라고 하는 이런 선적분 값을 r에 관한 함수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묘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피적분 함수 fr1t라고 하는 그런 함수의 관상을 보니까 굉장히 험악하게 생겨서 이 함수의 원시 함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적분은 우리가 원시 함수를 구할 수가 없다면은 그럼 그 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ir을 r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ir의 정확한 모양을 알아서 r이 무한대로 갈때 ir이 0으로 가는 것을 보이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ir의 모양을 정확히 구하지 않고도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아르구먼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즉 i, r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 함수가 될 것인데, 이 복수 함수의 절대값보다
약간 더큰 어떤 G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찾고, 근데 이 함수는 생김새가 좀 단순하게 생겨서 R에 대해서 표현이 쉽게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찾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R이 무한대로 갈때이 IR의 좌택값보다 조금 더큰이 GR이라고 하는 함수가 0으로 가는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은, 그럼 IR의 좌택값보다 더큰 함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R이 무한대로 갈때이 IR도 0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 IR의 좌택값보다 조금 더 크면서, 그리고 R에 대해서 쉽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R이 무한대로 갈때 GR이 0으로 가는 이런 함수 GR을 찾음으로써 IR이 0으로 간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GR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GR을 찾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 GR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IR의 좌택값이라는 이런 값을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IR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위에서 FR1T라고 쓴 이러한 함수를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해준 그러한 값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IR의 적분값은 바로 이와 같은 복수함수의 적분에다가 좌택값을 씌워준 그런 값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복수 적분의 좌택값은 안에 있는 P적분 함수에다가 이제 좌택값을 먼저 씌워주고, 그리고 이런 의미 아닌 함수를 T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준 이런 값보다는 더 작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위의 성질에 만족하는 그런 함수 GR의 첫 번째 후보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G1R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FR1T의 좌택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FR1T의 좌택값을 씌워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FR1T라고 하는 함수는 분자랑 분모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분모 부분에다가 먼저 좌택값을 씌워준다면은, 분모는 R제곱 곱하기 2i t승 더하기 a 제곱의 이제 좌택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분자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 근데 분자 부분에 있는 그런 복소수들 중에서 좌택값이 1이 되는 그런 복소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먼저 2의 i 티승이라는 이런 복소수랑,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2의 i 곱하기 br 코사인 t라고 하는 이런 복소수, 그리고 i 2의 i 티승이라고 하는 이런 복소수들은 전부 좌택값이 1인 그런 복소수들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좌택값을 씌워준다면은 얘네들은 전부 1이 되어서 곱셈에는 아무 영향을 안 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 나머지 성분들만 곱해주면 되는데, R이 두 개가 있으니까 R제곱이 이렇게 하나 튀어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BR 곱하기 사인 티승은 지수가 그냥 실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그냥 의미 아닌 그런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굳이 절대값을 붙여주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2의 마이너스 BR 곱하기 사인 티승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제 FR1T의 절대값은 아까보다는 좀더 간단해졌죠? 그럼 G1R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와 같은 그 함수를 T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준 그러한 값이 되는데, 근데 이 분모는 그래도 좀 간단한데, 근데 이런 함수를 t에 관해서 적분해 주려고 하니까 분모에 있는 2i t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적분해 주는데 좀 번거로울 것 같은 직감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우리가 이제 g의 후보로 g1을 생각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GR은 R에 대해서 묘사가 쉽게 되는 그런 함수였는데, 근데
G1R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함수의 적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적분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G1R이라고 하는 함수도 R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쓰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G1R보다 약간 더큰 G2R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G1R보다는 R에 대해서 묘사가 좀더 쉬운 그런 함수로 G2R을 생각하고 찾아줄 건데요. 그러려면은 G1R의 피적분 함수인 FR1 T의 절대값보다 약간 더큰 그런 피적분 함수를 생각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분하기가 좀 편해야 되니까 이 분모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소수의 삼각부등식을 생각할 건데요. 어떤 임의의 두 복소수 G랑 W가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G 더하기 W의 절대값은 G의 절대값 마이너스 W의 절대값의 전체 절대값보다는 항상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소수의 삼각부등식을 이용한다면은 그럼 이제 분모가 좀더 작아지면 이 전체값은 더 커질 테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성분인 i제곱 곱하기 2의 이 i t승의 절대값은 i제곱이고 이두 번째 성분인 a제곱의 절대값은 a제곱이므로 따라서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절대값 분의 r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 r 곱하기 사인 t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잡아준 FR1T의 절대값을 씌워준 그런 함수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큰 그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이 함수를 FR2T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리고 G2R이라고 하는 함수를 바로 이 FR2라고 하는 함수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준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할 건데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앞에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T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로 딱 나오니까 적분하기가 약간 좀 편하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해보면은 G2R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절대값 분의 R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R 곱하기 사인 T라고 T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T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해준 그런 적분값을 곱해준 그런 함수로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G2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사인 함수는 0부터 파이까지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근데 2분의 파이인 x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이러한 축을 대칭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적분값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적분해준 그런 적분값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적분은 i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절대값 분의 2 r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 r 곱하기 사인 t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준 이와 같은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G2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GR의 후보로 찾았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와 같은 적분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G2R을 아까보다는 좀더좀 심플하게 쓰긴 썼지만 하지만 R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 적분을 계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피적 분함수는 원시함수를 찾기가 쉬운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G2R이라고 하는 함수 역시 R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G2R보다 조금 더 좋은 함수를 찾아줘야 우리가 원하는 GR의 적절한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G2R보다 약간 크기가 큰 그러한 함수를 또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여백이 좀 좁으니까 제가 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지우고 다시 정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에서 정의한 G2R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위에다가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2R이라고 하는 함수는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절대값 분의 2 R의 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BR 곱하기 사인 t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한 값을 곱해준 함수가 바로 G2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피적분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G2R이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가 심플하게 묘사하기를 원하는 G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의 최종 후보가 될수 없고, 우리는 G2R보다 약간 더 크면서 심플하게 묘사가 되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피적분 함수보다 약간 좀더큰 피적분 함수를 잡는데, 근데 그 피적분 함수는 적분이 잘 되는, 즉 원시함수가 쉽게 존재하는 그런 함수를 찾아줌으로써 우리가 G2R보다 약간 더큰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런 함수의 원시함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에 지수생에 들어가는 그 함수 중에는 sinT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트릭을 써서 이 지수를 조금 더 약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릭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sin 함수는 우리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만 바라본다면은 0과 그리고 맨 위에 꼭지점인 2분의 파이, 콤마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있는 이러한 직선보다는 더 큽니다. 사인 함수가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점과 그리고 원점을 잇는 그러한 직선은 y는 파이분의 2x라는 그런 함수죠. 그쵸? 즉, x가 0과 2분의 파이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인 x라고 하는 함수는 분명히 파이분의 이 x라고 하는 이런 함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G2R보다 조금 더큰 그런 함수를 찾아주려면은 여기 있는 피적분보다 약간 더큰 그러면서도 원시함수가 잘 존재하는 그런 함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근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sinT보다 약간 더 작은 그러한 지수를 가지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큰 피적분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바로 그런 함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br 곱하기 사인 t는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뭐보다 더 작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파이분의 2t라고 하는 이런 함수보다 더 작은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br 곱하기 사인 t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적분해준 그런 적분값은 뭐보다 더 작냐면은 2의 마이너스 br 곱하기 파이분의 2t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적분해준 이런 값보다 더 작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함수는 원시 함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함수의 원시 함수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b r e 분의 파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분의 e b r t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함수의 원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원시 함수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적분 값을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EBR 분의 파이 곱하기 그리고 이러한 함수의 t 자리에다가 한 번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해준 값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2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BR이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한 번은 t 자리에 0을 대입해준 값을 빼준 0을 대입해주면 1이 될 것이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값을 앞에 있는 마이너스 2BR분의 파이에다가 곱해준 값이 바로 여기 있는 이러한 적분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다시 쓴다면은 결국 2BR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BR승이 바로 이러한 적분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이와 같은 상수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G3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절대값 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EBR 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BR 생기네요. 제가 앞에 마이너스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EBR 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R승이 을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G3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로 지정을 한다면은 그럼 G3R은 G2R보다는 명백히 더큰 함수이면서 그리고 이제는 R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묘사가 되는 심플한 함수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IR의 절대값보다 조금 더큰 GR이라고 하는 R에 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묘사가 되는 그런 함수를 건설하였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해서 R이 무한대로 갈때 IR이 0으로 간다는 것을 보려면은 R이 무한대로 갈때 G3R이 0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야겠죠. 그쵸? 그래야 IR이 0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G3R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여기 나오는 각각의 세 성분들이 R이 무한대로 갈때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R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그럼 어떤 고정된 양수 A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므로 여기 이제 분모에서 절대값은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양수가 될 것이니까요. 근데 분모에 2R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분모에는 R제곱 파트의 그 증가 속도를 가지니까 얘네가 서로 상쇄이 된다면은 그럼 R이 무한대로 갈때이첫 번째 파트는 2로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온 두 번째 파트는 분모에 R이 있고 분자에는 R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가 있으므로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두 번째 파트는 0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리고 R이 무한대로 가면은 2의 마이너스 BR승을 0으로 가니까 이세 번째 파트는 1로 가까이 가게 돼서 이세 개들을 다 곱하면은 결국 R이 무한대로 갈때 G3R은 0으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IR의 절대값보다 더큰 G3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찾았고 그리고 R이 무한대로 갈때 G3R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는 0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선점포 값도 R이 무한대로 갈때 0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 퀘스트는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1번 딸린 문제를 풀면서 수행했던 이 계산들이 우리가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그런 계산들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실적분해 계산 단원을 공부할 때 유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상 적분할 값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계산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그런 계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쵸?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이상 적분을 어떻게 계산했었죠? 그렇죠. 바로 fx라고 하는 지분의 EI 지승으로 정의된 이러한 복섬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복수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단순 폐곡선 간말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단순 폐곡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함수가 폴, 즉 극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함수 f를 이러한 단순 폐곡선 간말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은 0이 되는데, 근데 이 곡선 간말을 4개의 작은 파편들로 나눈다면은, 그럼 우리는 f를 간말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이러한 적분을 총 4개의 파편에 따르는 선적분들의 합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간말에 따르는 적분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4개의 작은 곡선을 따르는 적분 값들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양변에다가 small r을 0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large r은 무한대로 보내주는 그러한 리미트 작용을 해줬는데, 그럼 왼쪽은 그냥 small r과 r에 large r에 depend 하지 않으니까 그냥 0으로 고정이 되고, 그리고 small r이 0으로 가고 large r이 무한대로 갈때이 뒤에 있는 이러한 두 적분의 합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상 적분인 x분의 sin x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준 값에 어떤 상수배가 나온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몰 r이 0으로 갈때 이러한 적분 값은 f의 0에 대해 레쥬에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해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지 r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러한 선적분 값을 0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이상 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라지 r이 무한대로 갈때 이와 같은 선적분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였는데, 근데 이와 같은 계산의 핵심이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한 그 문제에 나온 그 1번 딸린 문제의 계산과 본질적으로 거의 같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한 계산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를 풀면서 했던 그 계산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좀더 일반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CR이라고 하는 복수 평면에 있는 어떤 곡선을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R2의 I세타를 매개하러 가지는 그러한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라지 R이, 그런 원을 생각했을 때, 위에 상반 평면에 있는 그러한 반원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임의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CR 위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 이에 IA 지승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함수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잡아준 G라고 하는 함수를 곱해준 함수로 FG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곡선 CR 위에서 정의된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함수 F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하는데요. 즉, 이 함수 F를 곡선 CR 위에서 선적분 해준 값에 절대값을 씌워준 그런 값은 a분의 파이에다가 어떤 MR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닌 실수를 곱해준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 MR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는 곡선 CR에서 G의 절대값 중에 최대값을 지칭합니다. 이것의 증명은 우리가 오늘 기출문제를 풀면서 했던 그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할수 있는데요. 먼저 곡선 CR에 따르는 F의 선적분을 우리가 IR이라고 두고요. 그럼 이 IR의 절대값보다 조금 더큰 어떤 적당함수 GCR을 우리가 건설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CR을 건설해줄 방식을 위에 있는 f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g3r은 위에 있는 a분의 파이 곱하기 mr이 나옵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앞에서 제거한 과정을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 방법대로 꼭 이것을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은 다음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R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서 정의한 MR이 0으로 간다면은, 그럼 이 파트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선적분에 R이 무한대로 갈때 그간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로부터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계산과 그리고 오늘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뤘던 계산을 전부 다 유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계산에서 이제 fx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1 곱하기 2의 i 지승으로 주어진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위의 형태로 쓴다면은 그럼 g는 지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 a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함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MR은 뭐가 되죠? 그렇죠. 곡선 CR에서 G의 절대값의 최대값인데, 근데 곡선 CR에서 G의 절대값은 항상 R분의 1이라는 그런 상수값을 가짐으로, 따라서 MR은 R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R이 무한대로 갈때 MR은 0으로 가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함수 F에 대해서 이 함수를 곡선 CR에 따라서 선적분의 값에 R이 무한대로 갈때 리밋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살펴봤던 여기 나오는 함수는 g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g 곱하기 2의 i, b 지승으로 정의된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함수를 위에 있는 이와 같은 함수의 형태로 분해를 한다면은, 그럼 g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g 곱하기 2의 i, b 지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b는 양의 실수이니까, 따라서 b가 a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함수가 위에서 gg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mr을 알기 위해서 곡선 cr 위에서 gg의 절대값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 건데, 먼저 gg의 그 분자 파트는 g잖아요. 따라서 곡선 cr 위에서 g의 절대값은 항상 r이니까 분자는 항상 r이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g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인데, 근데 얘는 g가 변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1이 제곱 결정되는 값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것은 어떤 상수 취급할 수 없고, 그냥 여기다가는 절대값을 취해줌으로써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 CR 위에서 GG의 절대값은 이렇게 이제 G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수업 시간에 살펴본 그 분모의 삼각분선식을 적용한다면은, 그럼 이 값은 G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절대값 분의 R보다 항상 더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g가 곡선 cr에 있으므로 g의 절대값은 r이니까 이 값은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절대값 분의 r인데, 근데 a는 어떤 고정된 수니까, 따라서 r이 무한대로 가면은 r은 어떤 고정된 수 a보다는 더큰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모에는 r의 차수가 2인 반면에, 근데 분자의 r의 차수는 1이므로, 따라서 r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은 0에 가까워져서, 따라서 곡선 CR 위에서 g의 절대값의 최대값인 mr은 r이 무한대로 갈때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보인 이와 같은 1번 계산, 즉 이런 선적분이 r이 무한대로 갈때 0이 된다는 것을 보다 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그냥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이 1번 딸린 문제를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1번 딸린 문제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이러한 제너럴한 관찰의 관찰과 이제 본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산을 묻는 것은 이 명제의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명제를 써서 아까 그 계산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이 명제의 증명을 반드시 그 답안지에 적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의 증명을 묻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러한 명제 혹은 아까 우리가 수행한 그 계산을 할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계산을 적던가 아니면은 이 명제의 증명을 적어줘야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번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퀘스트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퀘스트인 2번 퀘스트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퀘스트는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라는 그러한 문제인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러한 피적분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앞에 복수 적분을 살펴본 이러한 피적분 함수랑 굉장히 모양이 유사하죠. 그쵸?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앞에 나온 함수는 정의역이 복소수 전체인데, 근데 뒤에 나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에서 움직이는 그런 함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임용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몇 개의 퀘스트로 구성된 문제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3번 퀘스트를 해결할 때 앞에 1번 퀘스트의 결과랑 2번 퀘스트의 결과를 다 혼합해가지고 3번 퀘스트를 수행하라는 그런 암묵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2번 퀘스트를 보이는 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1번 퀘스트의 결과가 요긴하게 쓰일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이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문제 내다가 심심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란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임용시험 문제에는 허투루 이렇게 뭔가 제시된 조건이나 그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출제하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문제에 다 숨겨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 나오는 어떠한 조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그림과 그리고 1번 퀘스트의 결과를 이용해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의 뜻일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1번 결과랑 2번 결과를 서로 비교선상에 놓기 위해서 우리는 2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상 적분을 1번과 같은 형태인 어떤 선적분의 극한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래 나와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실수축에 있는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그런 점부터 실수축을 따라서 양의 실수축에 있는 R이라는 점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선분을 우리가 TR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은, 그럼 2번 퀘스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적분을 우리가 곡선 TR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X 곱하기 2의 I BX승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선적분해준 값에다가 R을 무한대로 보내줄 때 리밋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쓰고 나면은 그럼 이와 같은 이상적분은 1번에 나오는 이러한 적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죠. 그쵸? 둘다 어떤 선적분의 리밋으로 정의된 형태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1번 퀘스트에 나오는 선적분에 사용되는 곡선 CR과 그리고 2번 퀘스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선적분에 나오는 곡선 TR을 이 그림에서 한번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CR이라고 하는 곡선은 이렇게 R이라는 점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반원에 따라서 마이너스 R만큼 이동하는 그런 곡선이고, 그리고 TR은 마이너스 R부터 실수축을 따라서 양의 실수축에 있는 R이라는 점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어떤 선분인데, 근데 이 CR과 그리고 TR을 둘다 합쳐주면은 그럼 그 곡선은 바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단순 폐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단서 표곡선을 이렇게 간말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삼수가 있는데, 근데 그 복삼수가 어떤 단수 표곡선 내부에서 유한계의 고리 특이점을 가진다면은, 그럼 그 함수를 그 단수 표곡선을 위해서 선적분해적 값은 매우 아름다운 형태의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정리가 어떤 정리였죠? 그렇죠. 바로 유수 정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유수 정리를 이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나오는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를 우리가 FG라고 두고, 그리고 이 함수를 표곡선 감마해서 적분을 해볼 건데요. 즉, 위에서 제가 정의한 함수 F를 표곡선 감마 위에서 적분을 해준 이러한 값은 유수 정리에 의해서 2πi 곱하기, 그리고 표곡선 내부에 있는 F의 고립 특이점들에서의 F의 유수들을 전부 다 더해준 값을 곱한 값이 바로 F를 곡선 감마해서 선적분해준 값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AI들은 F의 감마 내부에 있는 고립 특이점들이고요. 그리고 함수의 고립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가 어떤 점에서 해석적이지 않은 그러한 점들을 말하니까, 따라서 감마 내부에서 F의 고리 특이점을 찾으려면은 먼저 주어진 함수 F가 어나리틱하지 않은 복소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찾고, 그 점들 중에서 곡선 감마 내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점들만 골라내면은 바로 그 점들이 곡선 감마 내부에 있는 F의 고리 특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복소평면 전체에서의 F의 고립 특이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분수함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자에 있는 함수들은 모두 복소평면 전체에서 잘 정의되는 함수들인데, 근데 분모에 있는 G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는 G가 AI거나 혹은 마이너스 AI일 때는 0이 되어서,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서는 분모가 0이 되어서 F가 잘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F는 복소평면 전체에서 AI라는 점과 그리고 마이너스 AI라고 하는 이러한 두 점에서만 해석적이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석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I랑 마이너스 AI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뭐 대충 이 정도쯤에 AI가 있는 것이고, 뭐이 정도쯤에 마이너스 AI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곡선 감마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F의 고립 특이점은 오직 AI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R이 충분히 A보다 충분히 이제 커진다면은, 그럼 AI는 항상 이 곡선 감마 내부에 들어가게 되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유수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수는 이제 바로 AI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F의 곡선 감마를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은 바로 AI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F의 유수를 구해주고, 그 유수에다가 이 πi를 곱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위에는 그 제가 i를 아래 첨자로 쓴 것이고요. 그 아래에서는 a라고 하는 그런 양수에다가 i를 곱해준 그런 값으로 제가 ai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이제 첨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함수 f의 AI라는 그러한 점에서의 유수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점에서 F의 유수를 구하기 전에 이 점에서 F의 오더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G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G 곱하기 2의 I, B, G 등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근데 분모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G-A
i 곱하기 g 플러스 ai 분의 뭐지 곱하기 2의 i b 지승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뒤에 있는 이와 같은 성분에다가 g 자리에다가 ai를 대입해서 0이 안 나온다면은 그럼 f라고 하는 이런 함수는 g가 ai가 되는 이러한 점에서 오더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인 것이죠. 즉, 그러니까 심플풀을 가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g-ai분의 1을 빼고 이 뒷부분에다가 ai를 한번 대입해 볼 건데 그럼 분모는 2ai가 되고 그리고 분자는 0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0이 아닌 어떤 복소수가 나오죠. 그쵸? 그 말은 f가 AI라는 점에서 심플풀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F의 AI라는 점에서의 유수는 바로 뒤에 있는 이와 같은 성분에다가 G 자리에 AI를 대입해준 값이 바로 이 점에서 F의 유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G 자리에다가 AI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은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분모는 EAI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분자는 A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AI가 서로 약분이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의 AI라는 점에서의 유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파이 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바로 F를 폐곡선 감마를 따라서 선적분해준 그런 값이 될 것인데, 근데 폐곡선 감마는 CR과 TR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선적분은 우리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함수 F를 곡선 CR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과, 그리고 함수 F를 TR이라고 하는 시직선 위에 있는 선분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의 합으로 위의 적분을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유수 정리를 적용해서 이러한 두 선적분의 합이 파이 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등식에서 양편에 r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그러한 리미트 작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 복소수는 r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복소수이므로 따라서 r이 무한대로 가도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파이 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앞에 그 1번 퀘스트에서 우리는 함수 f를 곡선 cr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이 r을 무한대로 보내준다면 그럼 이 값은 0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r이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선적분의 합에 r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이첫 번째 파트는 없어지니까 뒤에 있는 이와 같은 선적분에다가 r을 무한대로 보내준 값이 그냥 왼쪽에 있는 그러한 선적분의 극한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그 극한의 결과가 오른쪽에서는 파이 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그 f를 곡선 tr에 따라서 선적분해준 값에다가 r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그런 리미트 프로세스를 해준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2번 문제에 있는 이와 같은 이상 적분이 바로 곡선 tr에 따라서 f를 선적분해준 것에 r을 무한대로 보내줄 때의 리밋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2번 퀘스트에 나와 있는 이런 이상 적분의 값은 바로 여기 있는 파이 i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b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2번 퀘스트의 정답은 2의 a, b승 분의 파이 i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번에 있는 이상 적분을 계산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에 출제된 복세스카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는데 문제가 어땠나요?
1번 딸린 문제가 약간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1번 문제와 거의 똑같은 그런 계산을 이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잘 기억하신 분들은 이 1번 딸린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미 문제 자체에 모든 힌트가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번만 잘 해결을 하셨다면은 2번은 아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2014년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해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석한 문제를 풀때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풀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잘안 풀린다면은 그런 문제 어딘가에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열쇠를 숨겨놨을 테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교수님들이 숨겨놓은 그 안배를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결합해서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한 만큼은 꼭 반드시 만점을 받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본 2015년도 복습과 기출풀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